울산시 체육회 소속 실업팀으로 스쿼시와 태권도 팀이 창단됐습니다. 그동안 두 종목은 전국 상위권 실력을 가진 지역 선수들이 울산에 실업팀이 없어서 다른 지역 대표 선수로 뛰었는데 이번에 두 종목에 실업팀이 창단이 되면서 올해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메달 전망을 한층 밝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필 기자입니다. 문수 실내 스쿼시 구장. 지난 7일 창단된 시체육회 소속 스쿼시 실업팀 선수들이 한창 훈련 중입니다. 남녀 선수 각 3명씩 6명으로 구성됐는데 스쿼시 명문인 울산 언양고 출신이 5명입니다. 타지역 실업팀이 아닌 고향 울산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체전에 나설 수 있어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체육회 팀도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다 울산 지역 사람들이 출전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서 되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동천체육관에선 태권도 선수들이 금빛 발차기에 매진 중입니다. 4명으로 구성된 남녀 선수들은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가대표급 실력을 갖췄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울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메달 전망을 한층 밝게 했습니다. 여자들 한 두 친구는 국가대표 실력에 준하는 실력을 갖고 있고 또 대표를 지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전국체전 금메달은 2개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우수 선수들의 타지역 유출이 가장 많았던 스쿼시와 태권도 선수. 시체육회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며 두 종목의 실업팀 창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울산시와 협의를 통해 실업팀을 창단하게 됐습니다. 고등부에서 계속해서 전국체전이나 그다음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종목에 대해서 이번에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창단함으로써 이제 다가오는 전국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쿼시와 태권도 2개 실업팀이 창단되면서 시체육회 소속 13개 실업팀과 구군체육회 실업팀 5개 팀 등 모두 18개 팀이 올해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창단된 2개 팀 선수들은 그동안 타시도 실업팀 선수로 활약해왔지만 이제는 고향 울산을 위해 메달을 안겨줄 차례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